내가 뭘 했지 올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 어.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했다잖아요. 마이크 쪽으로 예,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두 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아, 정시하셔야겠어요. 네.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인 측면, 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예, 환영하는 예.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정말 예,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메시지가 물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한 것,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이번 3프로TV의 이것을 보면서는 예. 아 이제 지상파에서의 뉴스토론, TV토론의 예. 시대는 갔다. 아, 지상파 TV도 예, 앞에 예, 앉혀놓고 예, 지금 예. 그런 예. 얘기하는 겁니까? 아, 선거토론회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예, 예. 저는 선거토론회 방식이 후보들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예, 예.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예. 이끌어가는 것이 더,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열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관점은 금융위원회 관점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관점은 금감원의 관점.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야, 이거, 예. 이거 두 기능을 예. 알고 있는 사람이 예. 아니면 못 알아먹어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오늘 시사 전망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또 공교롭게 내일 저희 제주시대에는 특집 관계로 방송이 없어서 네.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도 올해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구나. 두 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2021년도 내일 하루 남았는데 두 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어떤 한 해였어요? 어떠셨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올해가 예, 예. 올해가 이제 한 해가 저무면서 내가 별로 올해 뭐 했는지 이렇게 안 떠오르는 한 해. 아. 예.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쭉 해오면서 예, 예. 그냥 시간이 쭉 지나가 버린 느낌. 뭐 굳이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그 큰 아이가 예, 예. 뭐 이렇게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 예. 진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식도 가서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개인적인 소소함은 있긴 있는데 예, 예. 내가 뭘 했지 올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 아 근데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집중할 수 없었던 그렇죠. 없었던 네, 그런 한 해이긴 네. 했었죠.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은 부상일 변호사가 큰딸이 석사 뭐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까? 네, 네. 동안이십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하나 보네요. 자, 김 박사님은 올 한 해 어떤 한 해셨습니까? 글쎄 갑자기 여기 스튜디오 들어와서 든 생각이 예. 왜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했다잖아요. 마이크 쪽으로 예,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고. 그렇죠.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한 해 확 가가서요. 뭐 예.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 마감해야 될 원고들도 밀려 있는데 예, 예. 글쎄 지금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예, 예. 거의 포기 단계 같은데 그래서 뭐 좀 밀리는 원고들 예. 뭐 연휴 기간 동안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게 끝나야 저는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거니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두 분의 개인적인 올 한 해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올 한 해 지금 아마 오늘 내일 많이 되돌아보시면서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두 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아, 정시하셔야겠어요. 네. 네. 이게 좀 정치적 수사가 늘어요. 예. 우리 윤상모 아나운서가 예. 많이 늡니다. 그러니까 왜 늘었느냐. 부상일 변호사님이랑 같이 해서 늘어요. 아, 정치인이랑 함께해서. 아, 이거 저한테는 영광인데요. 자, 뭐 이렇게 간략하게 두 분의 올 한 해 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는 또 저희의 얘기를 진행을 해봐야겠죠. 제가 아까 사면 얘기 잠깐 한다고 네. 서두에 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이건 뭐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서 혹시 두 분께서는 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예, 변호사님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전격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해석은 많이 갈라지는 네. 것 같습니다만 사면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두 분 궁금한데요. 저는 사면권의 행사는 예.
그건 정말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사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모 대통령, 이제 바로 직전 대통령인데 예, 그 양반은 사면 장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 트럼프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그런데 예. 이제 사면은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사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계신데. 예예. 예.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군요. 그 예전은 빼고 최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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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근에 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도 사실은 불행한 최후를 이렇게 맞으신 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한테 안타까움을 주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예, 예. 그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고리가 끊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하면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걸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는 사법정책적 측면도 있지만 예.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인 측면, 예. 즉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예, 찬양하는 예.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좀 다른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측면이고 첫 번째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이 폐지되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아. 그동안 이제 죄항적 권한이라고 예. 많이 비판받았던 이 대통령 특별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폐지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두 번째는 2016년 그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열망들을 이번 정권이 사유화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해버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유화하라고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잘못 권한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이 예예.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정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메시지가 물론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생각이 전혀 다르신 부분이니까 네. 여기는 짧으면 짧게만 좀 네. 각자의 생각을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요즘에 제가 좀 화제의 프로 좀 얘기를 해볼까 네. 왔는데 3프로 TV라고 네. 아,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상파 아니고요. 케이블도 아닙니다.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3프로 TV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출연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토론이 실종된 전국이다 보니까 네. 이 두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 보고 싶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네. 두 분 합쳐서 300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만큼 관심들은 많다는 얘기잖아요. 두 분은 보셨습니까, 혹시? 그게 1시간 반 정도 네. 하더라고요. 각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단은 못 보고 예. 중간중간 스킵을 하면서 이렇게 아, 봤어요. 예. 예.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그 사전에 그 기사를 봤더니 나와 있어서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중언부언하고 있으면 넘어가 보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 아마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네. 뭐 1.5배속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에서 봤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97년 대선인가요? 예.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와 이해찬 후보와의 TV 토론이 예. 결국은 결정적인 어떤 TV 대선 선거 문화를 바꾼 어떤 예. 결정적인 예. 계기였다면 이번 3프로 TV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예. 아 이제 지상파에서의 유수 토론, TV 예. 토론의 시대는 갔다. 아, 지상파 진행자 앞에 앉혀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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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드 미디어라고 하죠. 레거스 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예. 현재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언론들이 갖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면 올드한 포맷.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 3프로 TV가 가지고 있는 포맷 자체가 예. 새로운 포맷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보다 3프로 TV의 많은 시청자들이 열광한 이유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볼게요. 다만 네. 이제 지상파 쪽에서 한 얘기가 지상파에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온다 지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뭐 검증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지금 오늘 얘기 주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뭐 조금 제가 좀 첨언을 예. 하면
그 지상파 TV가 TV 토론을 주도하게 되었을 때는 예. 3프로 TV보다는 더 시청률이 높을 거라고 봐요. 예. 다만 이제 그 포맷을 3프로 TV가 약 두 사람을 한꺼번에 모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지상파에서도 그런 방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도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예. 있을 거라고 예. 알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받을 수, 시간을 배정해 줬느냐 이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뭐 선거 토론회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예, 예. 저는 선거 토론회 방식이 후보들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예, 예.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지금 네. 관음 토론이라던가 네, 네. 이제 그 기자회에서 하는 토론이라던가 방식은 비슷한 것들이 방식이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그 TV 토론이라는 게 이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주어진 예. 시간에 그러니까 정량적인 시간 배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좀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좀 자유롭게 두 후보의 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예. 이런 채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 뭐 이재명 후보나 뭐 윤석열 후보나 그러니까 아마 각 지지자들은 서로 입장이 있을 거예요.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 댓글도 보니까 국가를 나라를 구한 방송이다 뭐 이런 예, 예, 댓글도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가졌던 어떤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차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뭐냐면 그 누구를 지지하든 지지하진 않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차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적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유튜브 채널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두 분이 자꾸 그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셔서 저는 다시 또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그러면 차분히 들어보셨을 네. 때 물론 이제 뭐 스킵해가면서 조금씩 관심 있는 분야 다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실 네네. 것 같긴 한데 두 분의 경제에 대한 그 지금 개념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재명 후보인 경우에는 예.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 예. 귀가 탁 띄일 만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그게 앞뒤가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건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주식시장 저평가되지 않느냐. 예, 예, 예. 그래서 5천까지 간다. 네. 5천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 중에 예.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실은 한국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예. 그래서 전통적인 2차 산업하고 지금 4차 산업 혁명의 그 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주식 시장의 이제 거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가 이제 초점이 되는 질문인데 국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 과거 국가가 해왔던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이게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알고 수미상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지점에서는 A라고 얘기하고 예. 어떤 지점에서는 B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정말 구체적인 경제적인 그 경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인지 예. 예. 아니면 우리가 후보로서 표를 얻기 위해서 예. 이런저런 공약들을 약간의 모순되는 공약들도 발표하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인지가 여론에 맞춰가는 조금 더 것인지. 이제 살펴봐야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인 경우에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법률가라고 하는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아, 예. 경제 관련된 그렇죠. 얘기인데도. 예. 예를 들어 뭐 저평가된 한국 시장의 원인은 공동 주제였는데 예, 예. 그다음 주제는 금융범죄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예, 예. 바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관점을 많이 드러내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프로 TV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데 예. 법률가의 마인드에서 법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사실 그게 질문 자체가 그런 이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의 경제 관점을 알기가 어려웠다. 어려웠다. 네. 그러니까 평가가 윤석열 후보가
뭐 그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관점은 금융위원회 관점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관점은 금감원의 관점.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야, 이거 예. 두 기능을 예. 알고 있는 사람이 예. 아니면 못 알아먹어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에 예.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주식을 해봤다.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는 안 해봤다라는 예. 거잖아요. 따박따박 저출을 했다는데. 공직자기 때문에. 이게 이 3프로TV의 시청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예. 주식 투자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 딱 그 첫 마디가 예. 결국 시청자들의 판단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다. 아, 예. 첫 마디부터. 첫 마디. 그리고 그 물론 그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패널들도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률적 감각들에 대한 예. 질문들을 계속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일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범죄에 대한 이런 어떤 국가적 개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이 이재명 후보보다 앞뒤가 좀 다른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측면도 예, 예. 더불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얘기가 좀 모순되는 측면들도 물론 있다. 다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을 꺼내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이나 발언이나 윤석열 후보의 말도 어떤 특정 부분을 이제 맥락을 잘라서 예. 매치해 보면 서로 이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두 후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예, 예. 하는 측면을 좀 본다고 한다면 아. 전혀 좀 다른 관점을 좀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52시간이나 뭐 이런 그 근로시간과 관련된 예, 이런 예. 얘기들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저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줄기차게 주 52시간에 비판을 했는데 예. 아, 이분이 정말 진심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들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예. 뭐 이게 우리 경제 구조를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예. 좀 올드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나이브하게 좀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그런 점 저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도 저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경제 관련 TV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 우선주의적인 이런 예, 어떤 예. 입장이라서 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 두 후보께서는 본인들의 이제 포지션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자꾸 좀 던져주기 위에서 그런 말들 아까 뭐 맥락이 좀 안 맞는 말들이 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유권자로서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1부 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벌써요? 사실 예.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일단 뭐 지상파 진행자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두 분께서 좀 마토론하는 것도 꼭 좀 나중에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두 후보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 자본시장 선진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시사 전망대 1부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나서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